디스플레이도 너무 멋있고. 그리고 이 마레집에서도 핫한 카페라고 했었는데 인차가 와서. 여기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파리의 컨셉 스토어. 여기도 원래 파킹. 꽃보다 빠릅니다. 오늘은 6월 3일입니다. 어제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요. 어제 프랑스에서 거의 3개월 만에 레스토랑과 카페가 문을 열었고요. 또 반대가 심했던 추적 어플리케이션인 스톱코비드도 어제 개통을 했어요. 지금 파리를 포함한 일드프랑스 수도권 지역은 아직 오렌지존, 경계지역이기 때문에 레스토랑이 문을 열기는 했지만 실내는 아직 안 되고요. 실외에서 테라스에서만 식사를 하는 게 가능해요. 저는 이 봉쇄 기간 중에 가장 하고 싶었던 일 중에 하나가 프랑스 카페와 레스토랑에 가는 거였는데요. 프랑스 사람들도 다 같은 마음이었는지 어제 문을 열자마자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다고 하네요. 어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몰렸으니 오늘은 좀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오늘 한번 마레 지구에 있는 레스토랑과 카페를 가볼게요. 점심시간이라서 테라스에 이렇게 식사를 하고 있어요. 테라스만 지금 사람들이 앉아있어요. 역시 테라스를 좋아하는 프랑스 사람들. 또 점심시간이어서 많이들 나왔네요. 뭐 식사를 하니까 당연히 마스크는 못 쓰겠고 너무 가까이 앉은 거 아닌가 싶네. 마레 지구는 언제 와도 사람이 많아요. 마레 지구에 있는 편집샵 퉁그레. 여기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파리의 컨셉 스토어 편집샵 퉁그레한데요. 2층으로 되어 있어서 여기는 2층이에요. 디스플레이도 너무 멋있고 정말 예쁜 옷들이 많아요. 이제는 문의를 따로 받을 수 있다 아니라 이 바코드를 스캔하면 메뉴를 받아볼 수가 있어요. 파리 레스토랑에서는 항상 이렇게 바게트를 안 시켜요. 거의 3개월 만에 이렇게 레스토랑에 왔어요. 그래서
한편 마레즈에서 휴양으로 가서 레스토랑도 테라스밖에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여기 테라스에서 이렇게 오랜만에 나와서 맛있는 음식을 먹고 오늘 점심은 여기 캐롤루에서 먹었는데요. 이 마레즈구에서도 핫한 카페라고 했었는데 맛있게 먹고 왔어요. 거의 3개월 만에 먹어서 그런지 테라스에서 지금 먹었는데 분위기도 좋고 아주 만족스러웠어요. 안되고 여기 요즘 보면 이렇게 파킹 장소를 막아두고 여기 테이블을 두고 카페들을 이 파킹 자리에 지금 하고 있는데요. 견인차가 와서 파킹 자리에 있는 차를 견인해 가고 있어요. 앞에 이 만두가 유명한 이 레스토랑이 이 파킹 자리에서 장사를 해야 되는데 이 차가 있으니까 견인차를 불렀어요. 여기는 그냥 길거리에 이렇게 테이블을 마련했네요. 원래 이런 게 없었는데. 여기도 원래 파킹 하는 데인데 테이블을 마련해놨어요. 장소가 있는 데는 바 테이블을 배치해 두었어요. 너무 가깝게 붙어 있는 게 아닌가 싶긴 해요. 오늘 하늘이 너무 예뻐서 여기가 꽃보다파리고요. 여기까지가 꽃보다파리 정원이에요.